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신한다, 바꾼다 하는 의미에서 혁자가 바꾼다, 고쳐나간다, 변화한다 하는 뜻을 가졌고 바로 혁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좋죠, 혁명이라는 말. 그러나 이게 더 나가면은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겁니다. 혁과 혁계가 안고. 자, 임인년 청간임자는 오행에서 수입니다. 물수자고. 이는 나무목자, 목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12띠로 보면 이게 범인자이기 때문에 범띠라 그러는데, 청간과 지지가 수생못 오행상생에 의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고 뿌리가, 나무뿌리가 물을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수생목 상생관계라고 해서 일반적인 저 명리학자들은 올해가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부유하고 발전적이다 이러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임수, 이 물, 임수, 이 물은 자잔한 겨울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양 대해라고도 했습니다. 큰 바다 물입니다. 근데 이 목은 나무 하나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홍수가 쳐갖고 강물이 막 범람을 하면은 강둑에 있던 수양과들은 그냥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이 큰 물이 덮치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민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는 쓰나미가 몰려온다. 올해. 바로 정치판에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님들 위해서 제가 특종 보도 하나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는 그거는 대변용이고 실제 정당이나 또는 여론조사, 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은 별도의 중장기적인 대선입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보고 있는 실제 수치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며칠 전에 어느 날 새벽에 김종인이를 비롯해서 6명인가 7명인가 전대 본부장들이 아침 일찍 어느 기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내용을 다 알지만은 또 그 하여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다 지고 있고 오늘 내일 당장 투표를 하면은 윤석열 패배, 이재명 당선이다. 이거 여론조사 기관 우리나라 대선 관련해서 보도하는 곳이 9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신년맞이 여론조사에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 빼놓고 모든 다른 8개에서 윤석열이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와 한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차차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쓰던 포스트라고 기독교 방송이 한 것은 좀 진보적인 편이죠. 10% 이상 차이 났습니다. 10.2% 차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45%까지 갔던 지지율이 20%, 30%로 떨어졌느냐, 15%. 그 원인이 충격적입니다. 자, 우선 1번은 자중질환을 꼽습니다. 자, 이준석이 또 저놈은 가출 좋아하고, 걸핏하면 나 안 해. 나 그만둬. 바깥에서 징징대고, 좌파 언론 매체 찾아서 인터뷰하고, 저놈이 바로 내부 총질력, 가출 중독자 대표입니다. 저놈이 저지르는 일 한두 가지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김종인이 저 영감 들어온다 마는 해갖고 한 오랫 동안 지지율 다 떨어뜨리더니 김종인이 들어왔는데,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지지율 올라온 게 있습니까? 김종인이 하는 일이 매일 회의합니다. 회의. 아니, 선거판에 앉아서 회의해가지고 결제해서 이게 돌아가는 일입니까? 대기업도 아니고. 김종인이 하는 게 뭡니까? 저러고 회의하다가 기자들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갖고 신문에 크게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이 말과 윤석열이 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그뿐인 줄 알아요? 김종인이 지금 어제부터 홍준표하고 싸움 붙었죠. 그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있어요. 후보 질속으로 새시대 무슨 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이 김한길이죠. 이게 바로 전라도 세력도 DJ 계열들을 좀 흡수하겠다고 뽑아놨는데, 이미 김한길이가 저 창당 전문가입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이기든지도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정치권 바꾼다. 이 보도가 이렇게 잘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캠프에 와 있는 국회의원도 4선, 5선도 앞으로도 한 5선, 6선, 7선까지 해먹으려고 다 들어와 있는데, 윤석열이 되고 나면은 김한길이 중심으로 새로 판짠다니까 갑자기 붕 뜬 거죠. 그럼 난 어디 가서 찾아먹지?
지금 내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중질환이 지지율을 하락시킨 퍼센테이지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 본인이라 이겁니다. 대선 리스크에 그 리스크 몽땅 모든 책임이 윤석열이 후보 본인에게 있다 이게. 우선 여러분 본부장 본인과 부인 그 다음에 장모 이 가족의 비리 이게 물론 부인 김건희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대충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 황나는 더불어민주당 저자들이 계속 끄집어냅니다. 장모 사건 다시 또 수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2월달까지 넘어가지 못하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지지율 하락을 분석을 했더니 15% 지지율이 떨어진 게 어디냐? 바로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인 TK 지역과 PK 지역에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윤석열의 지지하던 핵심 세력들이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맹탕이야.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이 과연 보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사람들 관심을 얻으려고 나 사실 민주당 오고 싶었는데 민주당 올 수 없으니까 부득이해서 국힘당 같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저자는 그냥 아무데나 대통령 만들어준다면 정당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런 정체성이다. 지금 윤석열이를 핵심 지지하는 측은 그 기관이 보고한 데 따르면 60대, 70대 빼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 돌아섰어요. 특히 20대에서 윤석열이가 왜 그러냐? 윤석열이는 지지 기반이 없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유경수 여사 산업화 그 시대 어른들부터 30%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선거 기간 내내 엎치락 뒤치락 해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끝까지 한 번도 접전을 벌인 적이 없이 이겨내요. 이명박만 해도 이 청계천을 뚫고 이른바 산업화 여권들의 지지표를 갖고 출발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아무런 지지가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저 정권 교체 열망 그거 하나 믿고 조중동 지네들이 여론을 동원한 어떤 여론조작 이거 하나 믿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권교체율 55%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율이 지금 47%로 떨어졌습니다. 정권교체율 47% 떨어졌어요. 55%까지 나왔던 정권교체율. 왜냐? 윤석열에 대한 의심을 의구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과연 우리 후보 맞느냐에서부터 준비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머릿속에 들은 게 없고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만한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에서부터 지지율이 빠진 겁니다. 더 플러스 충청 대망론이 있었거든요. 충청도 분들 아직 대통령 한번 못 만들어 봤다고. 그래서 4년 전에 반기문이 한번 내세웠다가 실패했지. 이번에 한번 한다 했는데 충청도에서도 지지율이 그냥 반반으로 갈라져버려. 없어. 어디 있어. 지지 없이 기본적인 지지도 없이 그냥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그 신기루만 가지고 나왔던 윤석열이가 드디어 미천이 드러나버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늦어도 1월 중순 안에 어떤 반전의 계기를 찾아 가지고 끌어올려서 음력 설 전후에서는 그래도 비슷하거나 한 2, 3%라도 앞선 상태에서 설 차례상 가족들 모임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본인 스스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거든. 자질이 없거든. 왜 그랬냐? 방만하거든. 지금 선대위원회가. 왜 그랬냐? 정권교체는 55% 먹고, 자, 김종인이가 12월 6일 날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들어오면서 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번 선거는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는 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선대위를 한마디로 표현한 분위기. 다 이겼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공천도 따고 한자리 차지하겠다는 노권자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거대 공룡처럼 본부장, 단장 이름만 5천명이야. 5천명. 그래서 이미 다 따먹었다 하고 내년 자리 싸움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준석이 저놈이 저렇게 행패 부리는 게 그런 자신감에서 저렇게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는 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저 좌측 잠깐 봅시다. 이재명이 어땠습니까? 저쪽은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석기가 석방됐죠. 바로 이틀 뒤에 민노총에게 총력 지원하라고 지령이 내려갔죠. 이해찬이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낙연이 드디어 후보 교체 포기하고 무등산 등산을 같이 하면서 선대위 합류했어요. 좌파 결집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가장 터진 스캔들이 아들 도박, 이상한 성매매 업소에 가서 장난친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대번에 사과하고 심지어는 아들은 남이다. 아들도 손절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문제 생기면 그냥 즉각즉사 사죄하고 손절해버려. 오죽하면 물론 우리 속담에 자식이 왼수라 그러지만 아들은 남이다 그러고 아들 손절해버렸어. 저자는 뭐든지 다 손절하고 그냥 죄송하다 그래. 그뿐만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선거의 이 운동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에요. 아까 저 우리 조총렬 기자도 말씀했죠. 부정선거라는 히든카드를 보한 돈풀기 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발표가 됐죠. 조만간 지금 피해 자영업자들한테 무조건 신고만 하면 500만원씩 우선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나눠줬다가 계산 나중에 신고받아서 분석해가지고 남으면은 남는 거는 그냥 뭐냐 대출해준 거로 해서 정부가 아주 저리로 대출하는 거로 하고 모자라면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씩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1월 중순까지 나올 겁니다. 이거 이미 예산 2조 7천억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카드로 얘들은 집결하고 있는데 윤석열 캠프는 움직이지를 못해. 김종인이 가는 게 뭐냐, 아침마다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있어. 이게 회의가 결제하는 무슨 대기업 운영이냐 이거예요. 윤석열이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좌포가는 거지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이 이재명이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바로 성탄절 전후부터 최근 일주일 사이에 후보 교체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 교체론을 윤석열이가 극복해낼 수 있냐? 대안을 찾아봤죠. 보고된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빨리 이 선대위 이준석이를 정리하고 선대위를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편을 하라. 그래서 새로 일신해서 해라. 두 번째, 안철수를 비롯한 저 제야 후보들과 단일화 작업을 해서 이 보수 어떤 단일 후보를 만드는 이벤트를 하나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이제 건의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15% 지지율이 빠졌는데 다행한 것은 그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가지는 않고 아직까지 결정 못했다는 무당층이 20% 25%로 늘었고 그리고 그 절반을 안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철수가 지난주 벌써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10.2%를 얻었고 오늘 아침 발표된 조선일보에서도 9.5%가 나왔습니다. 자, 10%를 지지율을 확보한 안철수는 그냥 종속 변수가 아니라 등판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변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안철수에게 국힘당이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자, 윤석열이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자 그러면 과거처럼 흡수하는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안철수가 이미 딱 얘기했잖아요. 송영길이가 먼저 오파를 하니까 아이고 꿈도 꾸지. 윤석열이하고 1대1로 우리 대등한 입장에서 그럼 여론조사 기관 선정해서 단일화 하자. 안철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안철수 가느냐. 앞으로 능력 잡아 2주일 안에 이 추세를 역전시킬 대통령에게 병문안 형식으로 면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대통령께서 받아주실까? 저는 또 이번에 오늘 어제부터 발매되기 시작했죠. 교보문고에 발리는 그 책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대통령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17년 10월 16일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그 구속기한 만료 조항을 무릅쓰고 별건의 두 건의 사건을 가지고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재연장을 했을 때 재판 거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어떻게 설명을 온갖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일주일에 네 번 살인적인 재판 일정을 자기가 감수했던 것은 그나마 재판부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연장을 하는 걸 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버려. 그리고 재판 거부해. 그 장본인이 윤석열이. 그리고 또 다른 대목에서 거짓으로는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 야, 이런 말씀을 보였고 또 얘기죠.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하죠. 겉으로는 법 절차를 합법을 이렇게 밟은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적 정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 장본인 윤석열인데 손을 쉽게 내밀까요? 전 침장은. 그런데 어제 신년 메시지를 유영아를 통해서 발표한 그 메시지에 중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화에 전념하겠다. 유영아 뭐래? 아마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계실 거다. 그동안에 가족들은 만나시겠지만은 그당 외의 외부인 정치인은 만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석고대지하고 대통령께 손을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더라도 이 작업이 늦어도 1월 중순, 1월 하순 전에 이루어져서 서울 차례상 서울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지하기로 했단다. 그 고통을 줬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도와달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 되려면은 1월 중순 전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2월 초까지 아무도 안 만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이미 밝혔죠. 윤석열이 갈 길이 없어. 그리고 이런 사죄를 할 작자예요. 그 주변의 인간들. 지금 이 윤석열 대선 캠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기 탄핵 주동 세력들이 더구나 김종인이 이런 자들이 윤석열이 탄핵을 잘못했다고 특검 수사를 잘못했다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그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잡는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없이는 윤석열은 자포간다. 국민의힘당 사실은 해체 수준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고 이재명이가 저 정과사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최후의 극한적인 투쟁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이 정권 자체를 위협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저는 여러 차례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이 적임이시죠. 3월 9일 선거 일정이 예정대로 치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항상 표시했습니다. 저는 1월 중에 아까 말한 우리 주역 택화협계 혁명적인 정치판의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대안이 나오신 겁니다. 저는 이게 하늘의 어떤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나오시고 아직까지 한 달 병원 치료하실 기한을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안이십니다. 우리가 안도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은 뿔뿔이 흩어진 이 우파 보수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심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는 어떤 독재주의 회복, 헌정질서 회복, 북한 해방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지향점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급변 사태가 올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던 그 정치적인 어떤 해안, 그 비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민정 그 임수에 쓰나미가 몰려. 그 쓰나미가 올 때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복구를 향한 어떤 그런 희망을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국제정세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대선판에 미쳐서 어떤 놈이 되느냐 윤이냐 이냐 있다고 얘기할 때 자 오늘 북한 보십시오. 간단히 북한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체 회의를 27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 열었습니다. 보통 이게 하루 내지 이틀 동안 해서 똑딱 두드리고 하는 이 결정된 회의인데 5일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또는 내일에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신년사가 없다. 어제 끝난 중앙위원회 4차 전체위원회 결정문으로 대체한다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작년에 이미 김정은의 중병설, 김정은 가짜 대역설 많이 떠돌았죠. 그런데 만일 올해 정말 김정은 신년사가 빠지고 당 중앙위원회 결정문이 대체를 한다면 이것은 김정은 독재가 무너지고 이미 북한은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발표가 되는 겁니다. 저 북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재인이는 종전선언 얘기하고 뭐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뭐 남북 개선 뭐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판 다시 말씀드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 국민들이 부르짖고 저 생각도 없는 저 60, 70대 꼰대들이 대통령 리더십을 찾는 시기가 가까워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지난 5년, 만 5년, 6년 동안의 태극기 이 운동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더욱더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제 엄동선언을 무릅쓰고 나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모시고 이제 올해 좋은 희망처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투쟁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외치죠. 대통령 우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시는 곽성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